슈주가 엘프에게 2005년 11월 6일 여러분과 우리가 만난 그날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6월 25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첫 1위를 선물해주며 셀 수 없이 수많은 상을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복뿐 아니라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든 적도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린 서로의 손을 더 꽉 잡고 하루하루 험한 산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13년 어리기만 했던 철부지 아이돌은 어느덧 가요계의 큰 선배로, 슈퍼주니어 음악을 듣고 슈퍼주니어만 외쳤던 귀여운 사춘기 소녀들은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한 남자 여자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거 슬프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 같은 하늘에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이 더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슈퍼주니어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규현이에게 사실 형은 다른 멤버들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막내 규현이한테 가장 미안하단다. 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드센 형들 사이에서도 적응하느라 우린 못 느꼈겠지만 규현이는 많이 서운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굳굳이 네 자리를 지켜줘서 지금 이 자리에서야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단다. 사실 초반에 활동했을 때 네가 항상 스케줄 끝나고 나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 특이형 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방송을 나가면 조기원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걱정해 가면서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던 너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로서 그리고 MC로서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뿌듯하고 대견하는 느낌이 든다. 다른 그 어떤 멤버보다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규현아, 형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화면으로 남아 하트를 좀 보내주면 형이 참 고마울 것 같다. 규현아, 사랑해. 그리고 우리 슈퍼주니어는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서 떳떳이 멤버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슈퍼주니어가 아닌 친구들도, 그리고 또한 슈퍼주니어를 사랑하고 계속 열심히 해준 친구들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리더 이특, 내 친구 희철이, 한경이 잘 지내지? 예성아, 강인아, 신동아, 성민아, 은혁아, 동해아, 시원아, 기홍아, 레오가, 그리고 기현아. 사랑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엘프,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그대들에게 용기 내어 고백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백 받아줄래요?